내 안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 까놓고 얘기할게요. 너 결혼 두 번 해야 되는 사람이야. 도둑질 하다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불안한 게 이거였구나.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너 싸가지 들을 게 없어. 경제 개념 완전 꽝이네. 그 다음에 너 이기적이야. 너 그럼 무슨 결혼을 해. 거기다가 무슨 007 영화 찍어? 신분 세탁하게? 미쳤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아, 네. 그 눈썹에 한 게 뭐야? 필수. 야, 독하다. 살 쪼었단 말이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우리 혹시 이름을 쓰니까 삼재, 인연법, 사람하고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인연법, 금전, 경제활동, 사회활동, 서류는 물음표 설명할 거야. 신감은 이것 때문에 상담하는데 맞아요? 네. 직업이 뭐야? 지금 아직 하는 게 거의. 아, 그냥 백수. 백수 현재. 자, 본인이 생일이 7월 7일이잖니. 이게 7월 7성 날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로 신의 감을, 인의 감을, 이게 굉장히 드높아. 이렇게 신감으로 있는 사람은 직감, 육감, 선몽, 대자뷰, 나만의 촉, 직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세다고, 감.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알죠? 무당팔자는 아닌데, 일반인에 비해서 내가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나만의 촉과 감이나 느낌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 현재 당신은 굉장히 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냐? 한 번씩 현기증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띵 이러는 거지. 그거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뛰고 좀 수면장애,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있어요. 마치 도둑질 하다가 걸리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게 싫은 게 보여. 굉장히 불안해. 내가 그걸 느끼겠어. 자, 올해가 들어오는 들삼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악삼재야. 지금 잔나비가 31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법의 뜻은 내가 누군가 연결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이 있거나 이 연을 맺었어야 정상이야. 지금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맺어지는데 이 인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거나 무엇인가가 편치가 않다. 그리고 이 서류라는 게 있는데 이 물음표가 뭐냐면 계약서, 매매 매일, 그 다음에 혼인신고, 대출, 요게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가 같이 들어와요. 요런 거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31, 32, 33, 34살, 7월달 네 생일까지야. 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는 너는 가시방석이야. 끝없는 구설과 시비, 인간으로 인해서 고락, 상처, 그리고 이별수가 떠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서 동거를 하든 뭐 사실혼에 있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별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인연, 구인연은 다 이별이야. 그리고 직장이 지금 백수로 있지만 이렇게 신감으로 있는 사람은 직업이 서비스업, 영업, 마케팅, 밤에 반짝반짝 이렇게 불빛. 근데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나는 과거에 지은 죄로, 과거에 네가 어떠한 행동이 3대 기간 안에 34시지
그 생일날까지 내 안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의 일이 현재에 와서 무엇인가 나는 구설을 타야 돼. 돈도 금전의 운이 삼재팔란에 답답해야 돼요. 답답하다, 막힌다, 이런 엮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시원하지 않다. 네. 자, 네가 궁금한 게 뭔지 물어봐봐. 제가 이전에 좀 그런 서를 다녔었는데. 형이 그 진짜 서비스업을 해야 정상이야 너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 사귄지 1년 정도. 1년? 네. 그 서른에 만난 건데. 몇 월 달에? 3월. 3월에? 1년이 결혼은 내 눈에는 상견례를 했거나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날짜 잡고 이건 아닌데 했어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 거라고 할까? 네. 결혼 못해. 까놓고 얘기할게요. 너 결혼 두 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고, 응? 내가 사실혼, 동거, 꼭 호적을 안 올려도 이러한 라인으로 과거지사의 팔자댐이 있어야 되거든? 어? 그 한 번으로 안 돼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뭐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좀 살다가 헤어지고 만나서 좀 살다가 헤어지고 호적은 안 올리고 그러한 과거지사가 꽤 있어야 네가 팔자가 편하고 서른이 넘어서 결혼을 한다 그래도 반드시 호적은 두 번 올라가. 서른, 셋, 넷까지는 내가 팔자댐으로 이 서비스업하고 인연이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너 정말 지금 만나고 살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먹었는데. 간절하진 않지. 네, 자꾸 고민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그 남자친구는 네가 뭐 했던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집에는 이제 쉬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과거를 숨길 수는 없어요. 미안한데 내가 그랬잖아. 아, 그래서 아까 도둑질 하다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불안한 게 이거였구나. 네. 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드러나고 근데 하필이면 삼재 기간이고 구설 시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요. 우연히 알게. 아까 내가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알아서 내 모습을 본 거야. 내가 서비스업에 있는 걸.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요 서른 넷 안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됐든 손님이 됐든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처럼 과거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거는 없잖아. 어떻게 히스토리가 바뀌고. 아 정말 좀 그렇다 이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어차피 결혼을 해도 너는 반드시 이혼이라는 걸 겪을 거야. 근데도 나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니까. 하시게 되면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성형하세요. 성형. 마스크 잠깐 내려봐봐. 코는 요 코끝은 굉장히 저기 뭐야. 돈복은 있어서 좋으니까 눈을 하세요. 했었어? 네. 눈은 이제 여기서 성형은 쌍꺼풀, 눈을 수술을 권장하고 네. 나머지는 크게 뭐 손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일단은 머리 색깔 바꾸고 머리 좋은 색이 있나요? 본인한테는 초콜릿색 초코, 브라운 요 색을 권장을 하고 눈을 이제 손을 보고 머리 톤을 이제 다운한다 그러죠. 다운하고 좀 조신한 이미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굳이 또 손을 본다면 코를 옆으로 돌려보세요. 약간만 높여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의 라인은 이뻐.
이쁜데 여기가 너무 넓어서 콧구멍이 또 넓잖아요. 돈을 물 쓰듯이 하는구나. 네.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싸가지 드릴 게 없어. 경제 개념 완전 꽝이네. 그 다음에 너 이기적이야. 개인주의가 있어요. 선택의 폭이 내 위주여야 진짜. 이 신가물이 있다 보니까 똘끼, 광끼. 너 뚜껑 날아가면 거의 물불 안 가린다. 진짜 그래? 그리고 지금 엄청 착한 척 하고 있는데. 아, 나 이제 알았어. 왜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마스크 빼니까 알겠고요. 너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모든 상황이 내 중심적인 단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단순히 팔자에 의해서만 이혼이 아니야. 그리고 애를 낳는 거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너 그럼 무슨 결혼을 해? 거기다가 무슨 007 영화 찍어? 신분 세탁 가게? 미쳤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절대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 내 눈에는 이 결혼할 남자들 사람은 아이를 원해요. 100% 원하고 있고 그 시댁도 원해요.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귀찮아. 무슨 요즘 다 애 안 낳고도 살아. 근데 이게 일단은 관념의 차이에서도 부딪힐 거고 내 팔자가 결혼을 두 번 해야 되는 사주고 세 번째는 3세 기간이니까 내 과거 지사가 털려. 그러니까 최대한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혼 안 하려면 쌍꺼풀하고 코도 해야겠다 너. 이 콧망울 여기는 동글동글한 거는 좋아. 그래서 너는 남을 등골을 빼고 사는 애야, 사주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보다 나한테 귀인, 나한테 뭐 부모, 형제가 됐든 아니면 남편이 됐든 애인이 됐든 손님이 됐든 어떠한 식으로 비간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은 띵까띵까가 나와요. 돈을 벌면은 쉬고 돈 떨어지면 일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이런 태도로 시어머니가 알면은 지금이야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해. 너 완전 세탁해. 너 드럼 세탁해. 돌려 샹. 안돼 안돼 위험해. 그러니까 일단 너무 좋아. 결혼하고 싶지? 네.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게 부었어. 돈 관리를 똑바로 안 하잖아. 너 평생 후에 생활의 태도도 바꿔야 돼. 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요. 꼭 지금 남편 될 사람하고의 결혼을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네 인생에 발전이 없어. 네가 금수저도 아닌데 돈에 대한 개념 없고 적금 들고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100만원, 200만원을 아무 생각 없이 써, 제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너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지켜보면 되고요. 선생님 말은 여기까지예요. 네가 그것만 하면 네가 너무 애틋하니까 또 선생님이 이해를 해요. 누가 업소 생활이 좋아서 자기 발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딸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응? 다 할 말이 있듯이 선생님 눈에는 네가 그런 세월을 조금 보냈어야 팔자 땜을 하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는 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경제 개념이나 어떤 사람하고의 대인관계가 노멀하고 정상적인 마인드와 이제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의 경제 개념을 똑바로 갖고 자기도 노력을 해야 결혼이 유지가 되지.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정상적인 직업을 좀 다니다가 결혼해. 그래야 채가 안 잡혀. 그렇지. 아닌데요 어머니 저 격리했어요. 저 저기 뭐 백화점에 있었어요. 뭐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헷갈리나 봐요. 그리고 눈코입 고치면 돼. 이해 갔어? 네. 지금 내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영검도 플러스 된 겁니다. 네. 자, 우리 빠샤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빠샤! 되게 소심해. 빠샤! 씩씩하게, 알았지? 네, 빠샤! 빠샤야. 파이팅!